너무 좋죠. 솔직히 진짜 이제 우리 아기가 왔구나, 진짜 맞구나, 진짜 내 뱃속에 생명이 크고 있구나 싶어 지금. 저희는 뭐 의료진들 말을 믿은 거죠. 사실 그게 아기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해요. 하나하나 다 미안해요. 저 또 한 번 머물러보고. 이놈들 또 사고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는 진짜 소름이 짝게 치더라고요. 어떻게 전화를 올려? 뭘 잘못한 말이냐? 처음까지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 다시 돌아가면서 부재됐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죠. 열 달 동안 소중하게 품어온 아이가 태어난 지 4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던 아이였기에 부모는 자식의 죽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 말을 전적으로 믿으며 따라왔기에 산모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뱃속에서 열 달 내내 건강했던 아이가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걸까요? 아이의 부모는 의료 과실이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애타게 기다렸던 부부. 결혼한 지 3년이 됐지만 아기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바랬었죠, 사실. 기다리기도 많이 기다렸고 또 시도도 좀 해보고 배란 테스트기도 해보고 또 생리 없는 날은 또 설레어가지고 근데 또 보면 한 줄 뜨면 또 신랑도 실망할 거 아니까 그냥 저 혼자 그냥 버려두고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시술을 받다가 복수가 차서 입원 치료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너무나 원하던 첫 아기를 갖게 된 겁니다. 이름이 이제 조이엘. 네, 소중한 작은 보석. 이혜리는 보석처럼 소중한 아기였습니다. 엄마 다 성공했어 그랬는데 진짜 천하를 다 얻은 기분이에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라 친구들을 다 할머니가 되고 다 했는데 이제 나도 할머니 된다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라. 부부는 아기를 낳을 병원도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산부인과는 물론 소아청소년과와 산후조리원까지 갖춰진 10층 규모의 병원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엄마는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컸습니다. 아기 낳을 때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더 무리가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수술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지만 의사는 아니요, 자연분만 충분히 가능하다, 아기가 정상이다, 오히려 머리가 큰 편이 아니어서 충분히 나을 수 있다. 의사의 권유에 따라 유도 분만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전 6시, 분만을 유도하는 촉진제를 투여하자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6시간 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급하다고 막 그런 이제 의료진 소리가 들렸고 이제 다른 산부인과 의사분 호출을 해가지고 해당 병원 CCTV 영상에는 또 다른 의사가 분만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똑바로 잡아 이렇게 큰 소리 막 나고 그랬었어요. 밖에서. 그때부터 저는 이게 뭐 잘못됐는가 싶었고 그냥 계속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오후 1시 3분 의료진이 아기를 안고 급히 달려갑니다. 출생 1분 후 평가한 아기의 건강 상태 점수는 10점 만점에 0점입니다.
0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뭐 맥박도 없고 호흡도 없고 뭐 장백하고 흔히 말하는 아무런 살아있다라는 반응이 거의 없는 경우가 우리 0점이거든요. 그렇게 태어난 거죠. 병원 측은 아기에게 응급처치를 한 뒤 구급차에 아기를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아기에게 인공호흡기가 연결됐습니다. 아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얼굴 쪽이 좀 많이 부었었고 몸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좀 많이 부어 있었어요. 아이가. 예. 종교 없는데 기도 다 했어요.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아기는 발도장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는 아기가 숨진 뒤에야 아기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얼굴을 보고 몸이 퉁퉁 부어갖고 헬쳤다고 왔더라고요. 헬쳤다고 왔는데 참아 우리 딸은 나는 말을 못하겠어. 너무 기가 막혀갖고 말을 못하겠는 거라. 그냥 서로가 보기만 했어요. 서로가 보고 서로가 우는 거라. 대학병원 측은 아기에게 출산 질식, 기흉, 반출혈 등이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기는 출생 4시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분만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아기가 왜 그렇게 된 걸까? 병원에 물어봤습니다. 네, 젊은 거 해서 꿈틀어주시오. 그 발이 뜯지 말고 경감난산은 어깨난산이라고도 하는데 아기 머리가 나온 뒤 어깨가 산모의 골반에 걸려 분만이 진행되지 않아 발생합니다. 산과에서 일어나는 응급 상황입니다. 해당 병원 측은 아기 머리가 나온 뒤 아기 몸 전부가 분만되기까지 6분 정도가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6분이 걸리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린 거죠. 그러니까 아기는 얼굴로 입으로 코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탯줄로 숨을 쉬는데 그 산도에 탯줄도 같이 끼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질에. 그러면 이게 좀 눌려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겠다. 그런데 이엘이 외할머니가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배보니까 엄마가 그랬지. 네 보고 분명히 네 애기 4kg 넘는다고. 내가 분명히 했지. 네. 그러지 하지 마. 그, 제왕절개 해자고 했는데 이제 선생 말 듣고 결론은 의사가 뭐 유도구멍 입어내라니까. 요게 마지막 검진. 담당 의사가 출산 2일 전 초음파로 측정한 아기 예상 몸무게는 3.3kg 평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의 출생 당시 몸무게는 4.5kg. 상위 0.2%의 거대아였습니다. 1.2kg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틀 만에 1.2kg나 이렇게 오차가 난다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결과죠, 사실. 거기다가 솔직히 4.5kg를 초산모인 사람이 어떻게 자연분만 해요? 3.4이면 당연히 자연분만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의사가 잘못 측정한 게 오진인 거잖아요. 출생 당시 아이의 실제 몸무게는 4.5kg. 하지만 병원 측이 예상한 건 3.3kg이었습니다. 정말 큰 차이가 난 건데요. 병원 측에서 아이의 몸무게를 제대로 가늠했다면 자연 분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거대아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분만 방법을 선택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결국 초음파 검사 때 태아 크기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게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담당 의사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병원 측은 어깨가 걸리는 견갑난산이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3.3kg과 4.5kg의 아기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영유아 표준 체형에 맞춰 신생아 모형을 제작해봤습니다. 차이가 확연합니다. 견갑난산을 유발하는 어깨 둘레도 4.5kg 아기가 월등히 큽니다. 실제 신생아도 비교해봤습니다. 1kg 차이도 상당합니다. 4.27kg의 이 아기보다 몸무게가 250g 더 많았던 이엘이. 몸 크기도 이보다 컸을 겁니다. 이엘이 엄마는 산전 초음파 검사를 11번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임신 기간 10달 가까이 초음파 검사로 이엘이의 예상 몸무게를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몸무게와 출생 몸무게가 왜 1.2kg이나 차이가 나는 걸까? 병원 측은 정확하게 쟀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1.2는 너무 차 크잖아요. 1.2 그런 게 있습니다. 나도 내 비용상 1.5되겠습니까? 근데 이젠 초음파를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정확하게 재봤어요. 저거를 지금 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웃기는 새끼 아니고. 다른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작게 재셨어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 38주 4일인데 그거보다 더 클 것 같아요. 스킨하고 스킨 전체를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위치는 지금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도 벗어나 있고 아기 몸무게를 놓쳤다라는 게 모든 문제의 시발점 같아요. 연기생부터 배드까지 뭐 갈비뼈 윤곽으로 재셨거든요. 그러면 좀 작게 재시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앞에 것도 보니까 작게 재셨거든요. 앞에 것도 작게 됐고. 근데 1.2kg나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이틀 계속 차이. 작게 재셨어요. 아까까지 재셨으면 뭐 한 3.8, 3.9는 재셨을 것 같아요. 3.8, 3.9 정도 재졌는데 머리는 작고 엄마 골반은 좁다 그러면 견갑난산을 예상을 하고요. 두 산부인과 전문의가 공통으로 지적한 것은 초음파 검사 당시 태아의 배 둘레가 작게 측정됐다는 점입니다. 의사가 태아의 머리 단면, 허벅지 다리뼈 길이, 배 둘레를 재면 컴퓨터가 예상 몸무게를 계산하는데요. 배 둘레를 작게 재면 몸무게도 줄어듭니다. 담당 의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병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봐도 그렇고 의료법으로 봐도 그렇고 환자가 그 자기의 개인정보나 아니면 건강정보 이런 내밀한 정보들에 대해서 오픈하는 데 동의를 했다면은 네. 이거는 당연히 알려줘야겠죠. 제작진은 담당 의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이경식인데요. 원장님 맞으시죠? 네. 네. 저희 그 취소권 때문에 요청 드렸었는데요. 네, 말씀이 없어요. 담당 의사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초음파나 이런 거 영상을 취하실 때 좀 적게 측정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이나 이런 거 질문지를 저희가 작성해서 보냈었거든요. 원장님, 저희 질문지 관련해서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의 답변을 못 듣고 진료실 밖으로 나온 제작진. 그런데 담당 의사가 제작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한데 네. 또 제가 승자에 무슨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 아니 그 거짓말이 어떤 건지 와, 밝히겠다, 와. 담당 의사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좀 작게 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 피부 끝까지 약간 조금 작게 쬐구나. 그리고 작게 쬐는 정도가 분만 당당하게 결정할 만큼 그래 큰 차이 좀 아니었다 보거든. 제 의견상으로는요. 이 오차 범위나 이런 것들은 정확도 있게끔 측정이 됐다면 훨씬 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 몸무게가 좀 많을수록 보통 오차범위가 넓어져요. 보통 3kg대 초반이나 2kg 후반 돼가지고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잘 안 나요. 이 부분 가지고 저한테 뭐 잘못했다고 하시면은 그럼 뭐 저 어쩔 수 없죠. 근데 초음파가 그렇게밖에 안 오는 걸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는 답답해요. 그럼 기계의 한계다 라고. 한계죠. 초음파 기기의 한계가 어느 정도일까 제조업체에 물어봤습니다. 초음파 기기야 뭐 한계라고 하는데 그 한계가 뭐 1kg, 2kg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한 500g 정도는 대허용 오차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1.2kg면 좀 많죠. 예,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이 되었는지 그 사실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됐으니까 이제 오차가 났다고 핑크하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아기들의 경우 초음파 검사의 오차 범위가 어떨까? 그때 병원에서 4.23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확하게 4.2로 헤어났습니다. 40주 2일 되던 날 몸무게가 4.4kg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날 태어났고요. 몸무게는 4.7kg였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과 달리 거대아 두 명의 경우도 몸무게 오차가 많아야 300g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혜리의 초음파 영상에 대해 전문의들의 공통 의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눈사람 같은 형태라고 많이 하거든요. 복부에 지방이 많은 중앙형 뭐 우리가 비만, 뭐 배 이렇게 뚱뚱한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임신성 당뇨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닌지를 한번 의심을 하고요. 진짜 실제 임신성 당뇨였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이혜리 엄마는 임신한 뒤에 당뇨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임신성 당뇨로 인해 혈당 관리와 식단 조절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출간한 산과학 교과서를 살펴봤습니다. 임신성 당뇨를 앓는 산모의 경우 태아가 과도하게 커져 난산과 분만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배가 빵빵하고 머리가 작은 아기들은 실제적으로 몸무게 이렇게 좀 많이 나간다고 하면 어깨가 나오긴 조금 힘듭니다. 어깨가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엄마가 임신성 당뇨라는 점과 태아 초음파 검사상 눈사람 체형으로 경감난산을 의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경감난산인 거는 예측을 그때 못하셨다 이 말씀이죠? 생각을 크게 안 했죠. 그건 아직 생길 거라고는. 임신성 당뇨 거대아 나올 가능성이 사전 고지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임신성 당뇨가 예상되면 다 지방제 해야 됩니까? 당뇨가 예상되면 예상 체중이에요. 출생 체중이 아니고 예상 체중이 4.5kg인 경우에 지방제를 고려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라고 하면 체육 기준이라고 하면 4kg가 나왔어도 제한되는 건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원래로 보면. 물론 교과서는 골격이 큰 서양 여성 기준이라 한국인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보통 4kg 넘어가거나 아니면 산모의 체구가 골반이 굉장히 작을 때 이제 아기가 좀 큰 경우에 의사의 그거는 개인 차가 있을 것 같아요. 임상적 경험으로 조금 낳기가 어렵겠다 싶을 땐 제왕절개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안전한 분만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선 초음파 검사에서 측정한 예상 몸무게가 중요한 판단 지수가 됩니다. 초음파 예상 몸무게와 실제 몸무게의 차이가 1.2kg이나 나는 것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로 볼 수 있을까? 산부인과 의료소송 경험이 많은 의사 출신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차이가 이제 1.2kg로 좀 너무 크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그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초음파 시술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아의 산전진탈은 2주나 한 달간 계속 이루어지고 분만이 가까워져서
더 자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계속 오진을 했다라고 하면 그 오진으로 인해서 분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었다라고 하면 더더욱더 저희는 과실로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4.5kg으로 거대 아인 아기를 3.3kg으로 예상했던 담당 의사. 분만 당시 아기가 잘 나오지 않자 흡입 분만을 시도했습니다. 흡입기를 질 안에 넣어 태아 머리에 부착한 뒤 잡아당겨서 분만을 하는 방법입니다. 겨우 머리를 빼냈지만 아이의 몸이 걸리면서 결국 난산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날은 이혜리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던 날입니다. 그 의사는 그런 게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네. 그 부분이 아기의 결국 생명과 지금 직결되는 건데 결과가 결국 이렇잖아요. 초음파를 너무 그렇게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세심하게 보지도 않았을더러 뭐 이것저것 좀 이렇게 정교하게도 출산 전 아기를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엄마. 아기가 쓸 손수건과 천 기저귀들을 하나하나 삶아서 곱게 개어놨습니다. 아기를 입힐 배낫 저고리도 준비해뒀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 벌 사놨었거든요, 여름 거. 예, 그래서 이렇게 배낫 저고리도 종류별로 다 샀었는데 솔직히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애기가 하늘 날아가다고 하면 제가 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보통 엄마들 애기 어린이집 보내듯이 저도 그냥 어린이집 갔다. 지난 9월 21일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혜리에 대한 부검 결과 일부를 유족에게 공개했습니다. 태아한테 산소 공급이라든지 산산식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3개월 가까이 기다린 부검 결과였지만 확실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 저산소성 때문에 어쨌든 아이가 질식사했다 정도만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렇죠. 일단은 네. 괜찮으세요? 너무 힘이 빠져. 전화하겠다. 괜찮으세요? 그런데 의인성 기도 손상이라니 대체 무슨 말일까? 이혜리는 태어난 직후 호흡이 없어 기도에 관을 넣어 산소를 공급해야 했습니다. 신생아의 기도는 워낙 작고 좁다 보니 기도 삽관을 하는 과정에서 기도가 손상되는 일이 드물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찢고 그 찢어진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양압 환기를 하게 되면 그 찢어진 방향으로 계속해서 공기는 새는데 해당 병원 측은 이혜리에게 기도 삽관을 한 뒤에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혜리가 대학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작성된 기록을 보면 인공호흡기가 잘 걸리지 않고 샌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혜리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기도 손상으로 들어온 공기가 폐가 아닌 다른 곳으로 샌 것이 추정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이만큼 차다 보니까 폐를 누르고 폐가 누르니까 심장이 밀린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 오른쪽으로 가서 거의 오른쪽 흉벽에 박죠. 폐가 밀리고 심장은 더 밀려서 거의 왼쪽에 있어야 될 심장이 오른쪽 끝까지 갔잖아요. 이 정도 밀렸다는 얘기는 여기에 공기가 이만큼 차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흉관을 삽입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공기를 빼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심장이 제 위치로 돌아온 것이 확인됩니다. 서중석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 서 전 원장에게 이혜리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피부 이런 데 뚫고 있는 이런 데는 이제 새어 나가는 거죠. 아, 여기는 목 부분. 아이의 목과 어깨가 부어 있습니다. 기도가 손상돼 공기가 목과 어깨 쪽까지 새어 나간 것입니다. 이게 공기가 뽕뽕이 들어가니까 압박할 수도 있고, 일단은 공기가 정상적으로 폐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산소 분압이 낮아지고 이제 더 질식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의인성 손상이기 때문에 의료 과학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기도 손상에 대한 해당 병원의 입장은 뭘까? 우리는 뭐 기도 손상 시기예요. 근데 그 나왔으니까 그것도 재판에서 밝히시겠죠. 산모는 임신성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아이의 몸무게는 중요했습니다. 어쩌면 제왕절개를 선택해 견갑 난산이나 그 뒤에 이어진 조치들을 피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잘못한 것이 없으니 법대로 해라는 입장인데요. 이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같은 병원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제보자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윤희 씨 부부는 2년째 해당 병원과 의료 분쟁 중입니다. 일시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1년 정도 약을 먹었고 경과를 봤는데 이 정도면 약을 끊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사건 또 터지고 하니까 또, 또 생각이 나요. 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게 2년 3개월 지나 현 시점에서도 저 병원은 변한 것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고 대처 방식도 도저히 변한 게 없다. 2018년 11월 8일 새벽 임신 20주 차였던 윤희 씨는 배가 찢어질 듯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119에 연락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진짜 갑자기 그렇게 밤이 너무 아팠어요. 이 아픈 거는 이거 진짜 숨쉬기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119로 놀려고 이제 했는데 전화하는 과정에서도 몇 번 정신을 잃고. 구급대원은 윤희 씨를 들것에 눕혀 해당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였기 때문입니다. 당직 의사가 조치를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요원장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하시는 것을 딱 보자마자 저를 이런 걸로 여기를 오면 안 된다, 이런 증상이 있다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간호사들 빨리 연락해서 빨리 보내라. 오자마자 진료도 안 하고. 당직 의사는 환자를 큰 병원으로 옮기는 대신 보호자부터 찾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출장을 간 상황. 윤희 씨는 친정 어머니가 온 뒤에야 차로 약 20분 거리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병원 기록을 보면 윤희 씨는 계속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는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분 뒤 윤희 씨에게 심정지가 왔습니다. 교수님 이제 그때는 이제 의식이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심정지가 뭐 1-20분 됐다니까 이거는 자기가 경험상 봤을 때 좀 솔직히 뭐 의식이 뭐 깨어나기 힘들 것 같다. 그래갖고 그 온 가족들한테 연락 다 해라. 그때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못 볼 줄 알고 그러니까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다 기다렸었습니다. 윤희 씨는 겨우 살았지만 뱃속에 있던 20주 된 딸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윤희 씨는 자궁이 파열된 심각한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았고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까지 앓게 됐습니다.
왼쪽 이쪽 부분도 약간 마비도 오고 해서 발언 부분이라든지 눈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으로 아예 돌아가질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거의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진짜 5분을 쓰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진짜 그냥 몇 분, 2, 3분 늦어서 이 세상 없어요. 진짜 그리고 장모님도 걸리기 한 시간 걸리는데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바로 보내셔야 되는데 그 보자 올 때까지 기다리고 난 그게 참 이해 안 갑니다. 당시 해당 병원이 보호자를 기다리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주장입니다. 보호자인 친정어머니가 도착하기까지 윤 씨가 혼자 기다린 시간은 약 1시간.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119 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를 보면 윤 씨가 해당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5시 46분. 그런데 해당 병원 의무기록지에는 병원에 도착한 시각이 6시 20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보다 34분 늦게 기록된 겁니다. 그런 것도 지금 다 조작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인 이제 뭐 도착 시간, 뭐 나간 시간 그것부터 조작돼 가지고 저것들은 이제 분주하게 모든 걸 최선을 다했다.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잘라준 거지. 그러니까 시간 차가 이래 난다 이런 말하니까 그때서야 저것들이 이제 아 경황이 없었고 바쁜 정신이 없어갖고 뭐 시간이 그랬는지 모르고 산모분이 옥통으로 소화하셔서 보통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다니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된다 안 된다 확인을 받고 저희가 이송을 하거든요. 당시 해당 병원에는 응급실이 있었습니다. 24시간 야간 진료 및 응급수술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호자를 기다렸던 걸까? 보호자가 와서 보시러 가는 게 맞다 싶어서 그냥 보냈을 때 보호자가 또 난리칩니다. 왜 하나도 없이 보내냐고. 응급의료법에는 보호자가 없더라도 본인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병원을 옮길 수 있습니다. 또 의사가 응급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이송하거나 수술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당직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한겨울에 해당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습니다. 그 원장은 왜 만났을 적에 어떤 아 만나주지 않더라. 나 만나주지 않았어. 그래서 아까 그 행정 실정이로 분이 내려와서 우리 장롱은 전혀 없다. 경찰서는 조사하고 지니까 그것이 다 바뀌어질 거 아니냐. 그것이 뭐 잘못했다면 그때 뭐 사과할게. 이런 식으로 뭐 나오더라. 너무 아 생각 너무 화가 납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해당 병원에서 있었던 한 시간 동안 기본적인 복부 초음파 검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초음파를 못 본 상태였어요. 초음파를 본 상태가 아니고 엄마가 아 이제 그 처음에 왔을 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못 볼 수 있겠네 싶어서 저희가 힘드니까 옆으로 그냥 처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그냥 돌아누고 계시겠어요. 그런데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도 초음파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다리를 편한 자세로 계셔주세요. 떨어지지 않게. 아, 보통 이렇게 옆으로도 누우고 그냥 네. 일반으로도 누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자세든지 초음파를 볼 수 있어요. 엎드려 있다고 하더라도 볼 수는 있어요. 자세가 보는 게 불편해서 그렇지 좀 차가워요. 산모의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고요. 산모가 바로 누워있는 게 힘들고 너무 배가 아파서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다면 옆으로 누운 상태로 초음파를 봐도 되고 근데 초음파로 보면 그런 자궁 파열인 경우는 보이나요? 대부분은 보여요. 그러니까 의사는 배가 아픈 원인을 찾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온 거고요. 그러면 그게 초음파나 내 손이나 청진기나 기타 가지고 있는 거를 모두 가능하면 이용을 해서 진단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의사의 그냥 기본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당시 당직 의사를 찾아 입장을 물었습니다. 아 원장님, 오늘 동경이 피곤해요. 지금 과장님을 보셔서 무서운 요청 때문에. 예, 힘들어 합니다. 저희들 보면은 사정이 사정이고 다시 한 장면을 위해 괜찮을 다했습니다. 직권도요? 는 무혐의 정결된 거입니다. 근데 왜 처음에 복부 초음파 같은 거를 안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 다 무서운 거 같아서 뭐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복부 초음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긴장하지 마세요. 초음파를 재지를 않으셨잖아요. 당시에 정직이셨는데. 경찰이 가서 물어보세요. 경찰이 가서. 아니 그게 아니고. 경찰이 가서 물어보세요. 당연히 경찰이요. 아니 뭘 막아요. 초음파 제대로 측정하신 건가요? 원장님. 그는 답변을 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받았던 당직 의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거는 의료 감정 결과입니다. 복통이 자궁 파열의 전조 증상인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고 해도 의료 감정 전문은 공개되지 않는 상황. 수사기관이 감정 의뢰를 할 때 심도 있는 질문을 했는지 의료 감정이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질문들이 좀 구체적이지 않다거나 아니면 좀 개괄적으로 뭐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느냐 없느냐 이 정도 수준의 좀 질문들을 던져가지고 네. 아주 구체적인 과실을 얻어내기 힘든 형태로 감정이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그 형사사건에서 오히려 면피를 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죠. 좀. 수사기관은 보통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감정도 객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라든가 수사기관에서 의뢰한 감정은 아무도 제3자가 없어요. 감정 부장님하고 그 감정 위원 한 분, 지정한 두 분만 합니다. 제3자의 통제가 전혀 없어요. 너무 편파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누군지 밝혀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안 해요. 비공개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과실 있는 분을 범해지는 스승인지 의국 선후배인지도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같은 사건임에도 의료 감정 결과가 상반된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송은 산부인과에서 일어난 분만 사고로 흡입기를 사용한 시기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태아 머리가 마이너스 1단계에서 흡입기를 썼다고 돼 있습니다. 태아 머리가 내려올 때 산모의 골반에 진입한 시점이 0. 그 위쪽인 마이너스 1단계는 흡입기 사용이 권장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위해 의뢰한 의료감정에서는 흡입뿐만이 권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경찰의 의뢰를 받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흡입뿐만의 시도가 가능하다며 전혀 다른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서면을 통해 답했습니다. 전문가의 관점 등에 따라 의학적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감정위원의 실명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감정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 들어간 사건은 결과가 중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처벌해달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들이 오히려 굉장히 투명하지 않은 감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의학에 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의료 감정 과정에서 의사가 의사의 과실을 따지는 구조다 보니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두 사례에서 두 생명이 떠났고 산모의 목숨까지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부인과 의료사고가 단지 이 병원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산부인과는 분만 과정에서 응급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신생아나 산모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산부인과 의료 분쟁은 끊이질 않습니다. 작년 산부인과 관련 민사와 형사 소송이 확인된 것만 65건이었습니다.
추가해서 뭔지 산모가 사망하거나 뭐 태아의 손상이 있거나 사망하는 건들이 굉장히 이제 치명적인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산과가 특히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잘못 판단했을 때 대비해서 이제 즉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수술 전환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 거고. 의료법 윤리학과 김소영 교수는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의료 분쟁 유형을 모아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혜리와 유사한 사례들이 과거에도 여러 건 벌어졌습니다. 당시 법원은 거대아 출산과 경감 난산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매번 일어나는 비슷비슷하게 일어나는 유형일 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건들이 있는데 비슷한 그런 그 사고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자 안전 제도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보고를 하더라도 페널티를 안 줄 테니까 보고를 해서 이걸 사건을 축적해서 이거를 좀 재발이 안 되도록 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다른 분만 사고가 올라왔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의료 사고는 물론이고 환자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 부분의 역할을 지금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2015년 환자 안전법이 제정됐습니다. 백혈병 치료를 받던 중 투약 오류로 숨진 정종영 군의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핵심은 오류의 재발 방지입니다. 환자 안전사고 보고 시스템을 구축해 자율적인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료의 분석을 통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혜리 사례는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왜 보고가 안 된 건가요? 법상으로도 자율적으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사망을 하거나 이제 중증 장애가 생기는 정도의 큰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년 1월 30일부터 의무 보고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사소한 사건 이외에도 중대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냥 자율적으로 내버려 두는 것은 상당히 실제 개선되는 데 효과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입이 되는 거고요.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의 의무보고 대상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정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 하나의 사고라도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내 인생 전부가 걸린 일이고 내 가족의 생명과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의사들의 그 자율성에 맡겨졌던 일정 부분은 안전성이라는 환자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테두리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혜리 엄마는 출산 후 몸조리도 안 된 상태로 아이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밤낮을 매달려왔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너무 미안하죠. 그냥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근데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 아빠는 우리 제일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하늘나라에서 조금만 놀다가 다시 찾아와줬으면 좋겠다. 너무 보고 싶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료인의 과실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이것은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의료 감정 과정에 대한 신뢰성이 계속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의료 감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지킬 수 있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료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환자안전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입니다. 의료 현장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좀 더 촘촘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두 엄마는 두 번 다시 이런 산부인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습니다. 산모가 안전하게 출산해서 아이와 함께 웃는 세상, 그것을 바란다고 했습니다.